예를 들어서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처리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이제 규정이 되면 좀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죠. 아무래도 조사나 이런 것들이 입주민 편에 서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좀 큰 거죠. 입주자 대표회의가 아니라 제3의 어떤 공적 기관에서 신고를 받고 그다음에 조사를 하고 이후에 처분을 하는 그런 어떤 절차까지 같이 마련이 돼야 이 내용도 어느 정도는 의미가 있겠죠. 근로계약 기간 자체가 짧게 돼 있다는 거예요. 뭐 6개월, 뭐 길어도 1년, 계약이 다시 안 될 수도 있고 이런 이제 고용 불안 문제가 있다 보니까 억울한 일을 당해도 사실은 문제 제기를 못하는 거예요. 굉장히 짧은 근로계약을 맺고 있다는 문제하고 이 입주자 대표회의가 실질적인 사용자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로서 법적인 책임에서 벗어나 있다는 이 두 가지 문제를 사실은 해결해야 법에 보면은 부당간접을 금지하고 근로자의 권익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뭐 이런 규정들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거기를 위반했을 때에 대한 어떤 조치나 처벌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상 없어요. 폭행이나 협박이 있어갖고 누가 다치거나 사망하거나 이러면은 형사적 처벌은 있지만 실제적으로 거기까지 가지 않은 괴롭힘들이 있거든요. 이랬을 적에 대해 어쨌든 형사적으로 그거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공동주택관리법이나 과태료, 행정적인 처벌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좀 보완되면은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이 많이 감소하지 않을까.